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 제작을 유니티를 활용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강좌를 찍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진우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 이제 1편에서 구현한 싱글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싱글톤 패턴 1편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커맨드 패턴 때 제가 잘못 알려드린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수정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제 싱글톤 패턴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니티 에디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폰 슈먼에서 어웨이크 함수에서 스폰 코스트 1 커맨드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생성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에 맞게끔 다시 2, 3, 4, 6으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 이것들을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퍼블릭으로 선언하시면 안 되고 프라이빗 변수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정된 사항은 여기까지고 싱글톤 패턴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개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을 무찔렀을 때 코인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코인을 얻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인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코인이 그 시간마다 1원씩 벌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여기서 1초마다 얻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1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는 1원씩 여기서 그냥 주게끔 할 수 있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1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여기서 1원을 줘도 되고 그냥 여기서 1을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1원씩 얻을 수 있게끔 변경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싱글톤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커맨드 패턴에서 만들었던 커맨드, 컨크리트 커맨드들을 이제 수정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execute 함수에서 이제 싱글톤 게임 매니저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스턴스를 스태틱으로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스태틱을 통해 그 인스턴스를 불러올 수 있고 게임 매니저의 인스턴스를 불러왔고 저희는 이 유지 코인을 이용해서 저희는 코스트 1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1을 넘겨주고 이게 만약에 현재 갖고 있는 코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코인과 같거나 많다면은 트루를 받아서 여기서 스폰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코드들도 똑같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코인이 1원보다 없다면은 이 스폰은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원이 있을 때 1원을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 문제가 있죠. 1원을 했는데 이게 0원이 되지도 않고 0원이 되지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코드들이 이 버튼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지금
생산할 수 있다고 뭔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이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터랙터블을 꺼가지고 작동하지 않게끔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원을 눌렀는데도 왜 0원에 가깝게 되지 않냐? 그 이유는 갯 코인에서 이 업데이트에서 이 업데이트 타임 갯 코인에서 코인의 텍스트를 담당하는 애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1초마다 갱신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해서 그냥 업데이트 함수에서 사용을 하게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인 테스트를 바꾸면은 실시간으로 코인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1원을 눌렀을 때 바로바로 0원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 2원을 했을 때 2원 클릭이 되고, 그 외에는 만약에 코스트가 없다면 생성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코스트가 만약에 이 코스트보다 적다고 할때이 버튼에 그거를 작동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폰 커맨드의 인터페이스를 약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업데이트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서 여기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 만약에 게임 매니저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쓸수 있는 코인보다 많다면은 여기서는 버튼을 활성화하고 버튼을 활성화하고 액티브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액티브를 안 하면 이제 비활성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버튼은 어떻게 받아오냐? 간단하게 생성자를 통해서 버튼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스폰 버튼을 받아온 것을 통해서 set active interactable을 true로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라면은 interactable을 false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똑같이 여기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했으면은 스폰쇼먼에 버튼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이제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코스트보다 적다고 하면은 이 버튼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폰 슈먼에서 실시간으로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를 할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웨이크에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웨이크에서 생성한 것을 여기서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코드가 최적화되는 것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디자인 패턴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업데이트가 매 프레임마다 호출이 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이게 맵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용이 지금 적다고 하면은 돈이 왜안 올라가지? 아. 변수를 좀 수정을 해서 여기서 헤즈 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불 타입으로 하고 여기는 그냥 보이드 타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헤즈 코인은 만약에 갖고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헤즈 코인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갖고 있는 게 실행이 되니까 게임 매니저에 유지 코인을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에디터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원이 2원, 3원, 4원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고, 만약에 돈을 썼을 때 비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싱글톤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옵저버 패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싱글톤 패턴 발표 마치겠, 아니, 싱글톤 패턴, 이상으로 싱글톤 패턴 사용법 강좌 마치겠습니다.